홍합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홍합을 데칠 물을 올려주세요. 홍합 데칠물 올려주신 후에 재료를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씻은 대파 2cm 통으로 썰어 준비하세요. 그리고 마늘은 꼭지를 제거한 후 점여썰기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3cm 정도로 점여썰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은 깨끗하게 씻은 후에 껍질을 제거하셔서 마찬가지로 0.3mm로 점여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준비가 되고 나면 홍합을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합은 수염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꼭 제거하셔야 됩니다. 수염은 가위로 수염을 제거해 주세요. 제거한 후 찬물에 헹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물에 두번 정도 헹궈 주세요. 두번 정도 헹군 후 체에 받쳐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손질된 홍합은 살짝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 손질한 홍합을 넣고 홍합이 탱글탱글해지면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체에 받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홍합을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물 4큰술을 넣으시고, 간장 1큰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은 3분의 2큰술에서 1큰술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후추와 참기름은 나중에 넣으셔도 되고, 후추 정도는 지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넣으신 후에 냄비에 넣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장이 끓으면 대파, 마늘, 생강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장이 한 소끔 더 끓고 나면 데쳐놓은 홍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센 불에서 끓여주시고, 불을 중불로 줄여주신 후에, 파와 홍합, 마늘, 생강이 충분히 어우러지게 졸여지고 나면, 마지막은 센 불로 하시면서 참기름을 넣고 졸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국물을 끼얹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짝 졸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살짝 졸여지고 나면 센 불로 올리신 후 끼얹어 윤기나게 졸여줍니다.
종합은 너무 색이 많이 나지 않게 주의하시고 태우지 않게 주의하세요. 홍합초는 깨소금을 넣으시게 되면 실격의 여지가 될 수 있으므로 깨소금을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졸여지고 나면 참기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 한 작은술 정도를 넣으시고 국물이 한 큰술 정도 남을 때까지 졸여주세요. 자, 졸여지고 나면 불을 끄신 후 한 소끔 나가게 잠깐 놔두시고 잣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잣은 A4 용지 위에 올려놓은 후 꽃가루를 떼시고 반을 접으셔서 밀대로 살짝 밀어주세요. 밀대로 밀어주게 되면 기름이 살짝 이렇게 해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제거가 되고 나면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잣가루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재료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예쁘게 담으신 후 모든 재료가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담아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파, 마늘, 생강을 올려주신 후 국물을 끼얹어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촉촉하게 국물을 끼얹어 주세요. 국물을 끼얹은 후 졸여놓은 홍합초 위에 다져놓은 잣가루를 올려 완성합니다. 홍합초 완성되었습니다.